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땅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무 열매를 주셔서 사람이 먹게 하셨고 강물이 동산을 적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고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사람에게 나아오게 하셨고 그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나 어떤 동물도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완벽한 배필이었죠.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의 이름은 하와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모든 동물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창조 일곱째 날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진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